한 10년 전쯤에 이제 채널J라는 방송국에서 D라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틀어줬어요. 나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라면 탐험대라는 이름으로 방송됐고요.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명 깊게 봐가지고 나중에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 라면 탐험대에 나왔던 집중 하나를 직접 갔어요. 이제 가사오카에 있는 미야마라멘을 직접 갔었어요. 정말 감동받았고요. 제가 요번에 갔던 사세보 같은 경우에 이제 라면 탐험대에 나왔던 라면 집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두 집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정말 진짜 제가 원래 아침에 일찍 잘안 일어나는 성격인데 진짜 아침 일찍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라면 집갈 준비를 다 하고 카메라까지 다 챙겨서 라면 집을 찾아갔는데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라멘집은 좀 늦게였나 보다 했는데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일본어 까막눈이어도 약간 읽을 줄 아니까 읽었는데 폐업했다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갔던 당일날 얼마 전에 폐업했어요. 그래서 완전 개실망해가지고 아 진짜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한 두세 시간 정도 그냥 뺑뺑 걸어 댕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근데 편의점 먹기는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구글 지도를 찾아보니까 가장 일찍 여는 집이 카레집이더라고요. 갈려던 집 중에서 그래가지고 아 가야겠다고 딱 갔는데 마침 딱 가자마자 문을 열어서 마수거리 손님으로 들어갔죠. 이제 여기 하치노야라는 집이 굉장히 특별한 레스토랑이에요. 이제 1951년에 카레 전문점으로 창업을 해서 6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인데 이제 규슈의 유명 백화점이나 나가사키현의 주요 관광지에서 판매하는 나가사키 카레 이게 하치노야 작품이거든요. 카레에 대한 역사를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예전에 제가 카레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카레에 대한 역사는 이 영상을 보신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일본 해군이 그 영국 해군한테 이제 근대화가 됐어요. 영국 해군한테 많은 걸 배워오면서 이제 영국 해군한테 식생활도 배워왔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요코스카랑 사세부의 해군 카레고 이제 두 지역이 일본에서 카레가 유명한 이유 중 하나예요. 역사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제대로 된 음식 리뷰를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약간 룰을 깨는 것 같지만 저는 이제 메뉴에서 밥이랑 빵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원래 요코스카 스타일이 밥을 먹는 거고 사세보 스타일은 비프스튜 스타일이라 빵이랑 같이 먹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조금 룰을 깨는 것 같지만 밥과 함께 주문했어요. 여기에다가 스프랑 샐러드 같이 주문했고요. 처음에는 스프랑 샐러드가 먼저 나와요. 스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양식집에서 먹던 것보다 조금 묽어요. 근데 맛은 전혀 묽지 않아요. 풍미가 엄청 깊고 고소한 크림 맛이 입맛을 확 돋궈줘요. 그 다음에 샐러드인데, 샐러드 위에 양파를 되게 얇게 채 썰어 놨거든요. 이제 샐러드가 나올 때그 양파를 넣는 몇몇 집들이 하는 실수가 양파를 너무 두껍게 썰어가지고 샐러드에서 양파의 매운맛만 나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양파를 되게 얇게 썰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손님한테 배려를 해주는 거죠. 이런 사소한 배려가 음식점의 마인드를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점이죠. 드레싱은 굉장히 간단하고 새콤한 레몬 드레싱이에요. 이제 일반적인 양식집처럼 마요네즈나 오일 드레싱이었다면은 비프스튜가 좀 상당히 느끼하기 때문에 그 느끼한 거를 에피타이저로 먹고 그 다음에 또 느끼한 걸 먹으면은 비프스튜의 맛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섬세한 배려죠. 이런 점으로 보면 에피타이저에서도 상당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비프스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게에서 직접 데미그라스 소스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그 데미그라스 소스에다가 이제 토마토 퓨레를 곁들이고 이제 기름기가 많은 소의 삼겹 양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련해서 이제 농후하고도 달콤하면서 이제 토마토 특유의 산미가 굉장히 일품이에요.
이제 카레 같은 스튜 형식의 요리의 문제점이 재료를 오래 끓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료의 형태가 다 뭉개져 버려요. 감자나 당근 같은 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감자랑 당근을 한번 이제 오븐 같은 데서 익히나 봐요. 그래서 한번 익힌 다음에 이제 국물이랑 따로 이렇게 내는 형태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료의 모양이 상당히 잘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기도 굉장히 이쁘고 맛도 굉장히 이제 감자 같은 경우에는 바삭바삭한 식감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살만해가지고 그냥 입에 넣으면은 없어져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뭐 녹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없어져요. 그리고 야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속에서 그냥 팍 부서지면서 이제 당근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냥 술술술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자연당이 굉장히 달콤해요. 그 정도로 정말 야채랑 소고기랑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야채랑 소고기를 먹다가 이제 국물에다가 밥을 딱 찍어가지고 한 입 딱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뻑 가요. 끝내줘요. 그러다가 이제 촬영도 까먹고 그냥 허겁지겁 퍼먹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장난 아니게 맛있어요. 진짜 제가 일부러 안 찍은 게 아니라 촬영하는 걸 까먹고 그냥 계속 먹었어요. 근데 진짜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은 밥 양이 부족해요. 제가 밥을 좀 많이 먹는 스타일이라 그거 빼면은 정말 여러분이 가셔도 전혀 실망하지 않을 그런 맛입니다. 하치노야 잘 먹고 갑니다. 토노시장 입구 쪽에 굉장히 작은 햄버거 가게가 하나 있는데요. 햄버거 가게는 겁나 작은데 햄버거는 겁나 큽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큽니다.